하나 이글스의 대성 불패 구대성. 원조 일본 킬러로 불렸고 일본과 메이저리그뿐 아닌 호주리그에서 선수와 감독으로 활동했으며 작년 54세의 나이로 현역 등판해 메이저리그에서도 집중 조명 받기도 했는데요. 구대성 선수가 최근 WBC 참패와 한국야구의 문제점을 일본 매체를 통해 드러냈습니다. 먼저 나는 13년째 호주에 살고 있으며 이번 WBC 호주 대표팀의 8강 진출은 도쿄에서 스프링 캠프를 잘 준비한 점이 컸다고 말했고 호주 선수들이 코치들에게 장난도 치고 따로 직업도 가지고 있지만 운동할 땐 집중하고 즐기면서 자발적으로 한다. 반면 한국 선수들은 대회가 다가오면 훈련에만 올인하고 외출도 하지 않은 채 혹사한다. 무조건 일본에겐 져선 안 된다는 압박감과 부담으로 선수들이 괴로웠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일본이 미국을 꺾고 WBC 우승한 점이 부러우며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했고 한국 야구가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좋았던 부분은 칭찬해야 한다. 야구인들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센터였습니다.